오후에 여섯 개밖에 안 되니까 일단 끝내놓고요. 자, 핵심 연모고사 5회 봅시다. 그래도 한 해 줄어서 5회 모의고사는 첫 번째, 고용 협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사용해라. 너희들 나중에도 필요한 부분. 자, 봅시다. 1번. 자, often, 종종, when MBA students, MBA, 경영학 석사 학위를 말하죠. 자, 그래서, when MBA students come to us. 아, 경영학 석사 학생들이 우리에게 올 때, 뭐 하면서, as they seek. 원래는 그랬던 분사 구문으로 전환이겠지. as they seek. 이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없애고, ing가 띡 붙어서, 분사구문이 돼. 그래서 seeking advice, seer야 명사고 advice, s면 동사지. 그래서 조언을 구하면서 뭐에 대한 regarding, 뭐뭐에 대한 전치사지. negotiations, 아 협상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누구와의 협상? with prospective employers, 장래의 고용주들과의 협상에 관한 조언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올 때. They are confused. 그들은 혼란스러워한다. 뭐에 대해서? About what is negotiable. 그래서 협상 가능한 것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what? About의 목적어와 이제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지. The thing that. 협상 가능한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데 어느 정도 빠지냐면 The degree to which each issue is negotiable. 그래서 아 각각의 사안이 협상 가능한 정도에 대해서도 and 그리고 how much is reasonable to demand 얼마나 많은 돈이 요구하기에 그렇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세 개가 쓰인 거야 what is negotiable의 what 뭐뭐인 것 그리고 the degree 마지막 end 뒤에 how much 이렇게 세 개가 전치사 about의 목적으로 쓰인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 the degree to which each issue is negotiable 해가지고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님, 뭐를 협상해야 되나요? 사장하고 연봉 협상을 할 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해야 되나요? 지금 어떤 사안이 협의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혼란스러워한대. 자, 그래서 when we ask them, 우리가 그들에게 물을 때, 그 경영학 석사 학생들에게 물을 때 무엇을? What they have done, 그들이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to resolve this uncertainty.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물어볼 때 They usually tell us that 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준다 that 이하를 직접 목적어절 접속사 that 생략 가능이겠지 So they have only discussed 그들이 그저 논의만 해왔다 주의할 건 discussed 뒤에 뭐를 쓰면 안 되니 뒤에 about인 것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bout을 그래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talk to about 해서 자동사 talk to를 해서 about랑 함께 쓰지 그들은 그저 논의만 해왔다 무엇을 these questions 이러한 문제들을 informally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with their classmates 학급 친구들과 아니 같은 경영학 석사를 듣는 친구들과만 논의를 해왔다는 거야 that 그런데 그것은 이라는 건
그들이 그 문제들을 학급 친구들만, 그지? 데리고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해왔던 것은 is certainly not enough of an effort. 분명히 충분한 노력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제 방법을 알려주겠지, 아래에서. So we encourage them to talk.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 우리는 그들에게 말을 하도록 장려한다. 누구에게? To talk to students from their program. 아, 그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학생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의 학생들이냐면 who were hired 그랬어. 그럼 who were hired는 선행사를 students로 받겠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건 students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은 요거를 위치 이렇게 해서 밑줄을 쫙 써놓기가 좋지. 이게 선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were 하니까 요 수의 일치도 선행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위치가 아니라 당연히 선행사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출신의 학생들이고 역시 고용이 됐던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형용사가 두 개가 달라붙어 있는데 선행사랑 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놔야 돼. So who were hired the previous year by the same firm? 아, 그 똑같은 회사에서 그 전년도에 고용되었던 그들의 프로그램 출신의 학생들과 이야기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Talk to students, 그 다음이 talk to friends and acquaintances. 친구들이나 지인, 안면이 있는 사람, 지인을 acquaintances라고 하지. 그래서 친구들이나 지인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worked in firms in the same industry. 같은 업계의 그지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거나, 괄호에서 or who have offers from firms in the same industry. 똑같은 업계의 회사들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아본 적 있는 그러한 친구나 지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냐면 and staff, 직원들인데 in the MBA placement office, 취업 사무실 placement office. 그래서 경영학 석사 학위에 그 대학원의 취업 사무실에 있는 직원과도 이야기하도록 권장을 한다. 다방면에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병렬 구조가 talk to students, talk to friends, 마지막 and talk to staff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각각의 to 목적어에 수식어들이 쫙 딸려 있어서 병렬이 쓰인 것 같다. 됐니?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They can also obtain information from industry publications. 그래서 그들은 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산업 출판물로부터 or 아니면 from websites, 인터넷으로부터. 근데 어떤 인터넷? That provide hiring and salary data. 고용과 급여의 자료를 제공해주는. 무엇을 위해서? For a wide variety of professions.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전문직에 대한 고용과 급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부터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more generally in any negotiation. 그리고 어떠한 협상에서든 좀 더 일반적으로는 it is important that it가 가주어, 대리아 진주어. So you seek out. 네가 철저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All potential sources of information. 모든 가능한 정보의 출처들을 다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됐어요? 그래서 고용 협상을 할 때는 가급적인 모든 정보를 찾아보아라. 이런 얘기죠. 궁금한 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제 신문에가 봤더니 우리나라 해커의 독보적인 최고 실력자가 있어. 저 삼성전자에 취직이 됐었는데 연봉은 삼성전자가 훨씬 높고 많은데 구글로 갔더라고. 그 인재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떴던데 왜 그 길을 택했냐 그랬더니 아, 그곳에 가면 세계 최고의 해커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해커에 대한 인식이 떳떳하다. 그곳에 가면 내가 떳떳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직업이 해커라 그러면 다 블랙 해커만 생각하고 화이트 해커가 있다는 존재 가치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서 거기서 좀 더 실력을 키우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러한 이유로 떠나더라고. 요즘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뭐 연봉도 중요하지만 근무 환경이나 자신의 자존심, 자부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런 얘기는 뭐 기사에서 본 거고, 선생님은 선배들한테 딱 그게 아직도 가슴에 타고 와닿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보라. 어? 왜냐면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요? 이 전문? 아무 상관없어요. 답답해? 네. 아, 졸려요. 보람 가도 마지막 하나 보겠네. 아, 졸려요. 졸려야 마지막 하나가? 명예. 명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즐겁기라고 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년 그런 협상에서 네가 우위를 점령하려면 일신, 을신을 해야 돼. 그냥 작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경영진에서도 별로 이렇게, 그치? 협상에 좋게 응해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 저는 이렇게 발전했습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런 정보도 항상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도 계속 알아봐야 돼요. 옆에서는 저한테 이 정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가 되기를 바란다. 짜리는 저희가 아니지.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요즘은 특히나 이렇게 평생 직장 고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선생님을 예를 들어 마찬가지야. 우리 엘리제이 원장님하고 딱 그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할 때 당당하게 내가 그럴 수 있는 글쎄 입지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29살밖에 안 됐고 박정은 선생님이 듣겠네. 잘 보이는 나라 들으면 또 혼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좀 내용상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무어의 법칙은 바로 첫 문장에서 설명 나오는데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 그지? 그 능력이, 컴퓨팅의 능력이 두 배가 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두 배가 되면 싸질 거 아니야. 그지? 값이 싸져서 우리에게도 좋은 거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공평한 경쟁의 장이 민주적으로 돼야 한다. 불평등한 상태에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야. 요지부터 말하면, 그래서 무어의 법칙대로 되려면 경제적인 불평등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 이러한 요지로. 자, 첫 문장. Historic trends and contemporary trends. Historic 하면 역사적인. Contemporary라는 건 동시대의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modern, 현대의. 자, 역사적인 경향과 현대적인 그 경향들은 strongly indicate that. 강력하게 대비하를 보여준다. 생략 가능한 목적어들 접속사 대. 자, 무엇으로, 아, 무어의 법칙이 will continue to hold good. hold good 하면 수거야. 유효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over the next quarter century니까, quarter 4분의 1. 그래서 25년. 향후 25년에 걸쳐서 계속 유효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this holds that. 그럼 this가 말하는 건 무엇으로를 말하겠지. 그리고 이 무어의 법칙은 hold 뒤에 대절이 오면은 무슨 뜻이야? maintain이라는 것도 뒤에 대절이 오면은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 아 얘는 argue라는 거 보니 argue, assert, 주장하다 이런 뜻이 주장하다. 그래서 hold that 앞에서는 hold good 그래서 유효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뒤에서는 hold가 주장하다. So this holds that 아, 이 법칙은 주장하고 있다. 대비하를 computing power computing을 보통 컴퓨터는 계산하다거든. 왜냐면 최초의 컴퓨터라는 게 계산을 위한 목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컴퓨터의 정보 처리라고 써놨어요. computing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능력이 doubles, 두 배가 된다. every 2 years, 기억해놔야지. 원래 every 뒤에는 단수 취급을 하지만, 어때? 이 2년마다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걸 하나의 단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 s가 붙는 거야. every 2 years, 그래서 2년마다. 아니, 만약에 이거를 단수로 그래도 쓰고 싶으면 every second year. 뭐야? Every alternative. Alternative가 한 번은 쉬고 한 번은 하는 그런 식이지.
격. 그렇지. 경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두 번째 해니까 하나지만, 이거는 2년이라는 덩어리를 한 취급한 거야. 책에 나오는 거. 그래서 2년마다 컴퓨터 정보 처리 능력이 두 배가 된다고 주장을 한다. 뭐 하면서, 아, and 또는 as it, and it yields. 그래서 yield라는 건 굴복하다 개념이 아니라 생산하다, 낙타, 산출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인 거지. 그래서 이게 접속사 똑같은 주어 없어지면서 분사 구문이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yielding, 아, 산출해내면서 무엇을? on exponential, 이 어휘 기억해두고요. exponential, 기하급수적인 growth curve, 성장 곡선을 산출해내면서 어디 있어서? in processing power, 아까는 computing power라고 그러더니 그 처리 능력에 있어서 이제 기하급수적인 성장 곡선을 산출해내면서 2년마다 2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법칙, 무어의 법칙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the short-term implications of this, 아, 이러한 것의 단기간의 영향들은 are that 이하이다. So a device that is bought today for 1,000 pounds. 와, 1,000파운드를 주고 오늘 구입된 하나의 장치가 could be bought in 20 years for 1.22 pounds가 되죠. 그래서 20년 후에는 1파운드, 그지? 1.22파운드로 구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몇 배로 주는 거야? 계산하면 나오겠죠? 2년에 2배로 성능이 좋아지니까 20년이면 10배 정도, 그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자, 그래서 this implies that, 아, 이것은 that 이하를 의미한다. 뭐를? massive computing capacity. 아주 대용량의 컴퓨팅 가격, 즉 컴퓨터 처리 능력, 가격이 is increasingly affordable, 점점 더, 그지? 구매 가능한, affordable, 형편이 가능한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뭐 의역을 해놨는데 대용량의 컴퓨팅 능력이 점점 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 만큼이 된다는 얘기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 이해되니? 자, 그래서 the cost of saving information, manipulating it, mining it. 그래서 it는 다 information을 맞겠지.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조작하고 그 정보를 마이닝하는 건 여기 원래 채광하다, 광산에서 뭔가 채굴하다 얘기인데 여기서는 조사하다, investigating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하고 조사하는 비용이 will continue to massively decrease. 여기 핵심 포인트지. 엄청나게 계속해서 decrease,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decrease 자리에 increase, decrease 해가지고 문맥을 이해했는지 묻기에 어휘 문제로 딱 좋은 자리다. So, so-called utility, 소위 utility나 or cloud computing 혹은 cloud computing이라는 것들도 also emerges. 이거 알아야지. utility or computing이니까 뒤에 있는 게 computing이 주어요. 그래서 emerges 단수 취급인 거지. From this trend, 바로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또한 생겨난다. 작년인가? 다음에서 클라우드를 그지 제공을 했었거든. 근데 이놈들이 갑자기 서비스를 없애버렸지.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웹 하드 개념처럼 자기의 용량을 어느 정도 저장하게 해주는 건데 그 클라우드를 싹 걷어갔어요. 카카오톡이랑 손잡으면서 돈이 안 되는 거는 그지 자기들한테 비용만 많이 되니까 싹 걷어갔지, 나쁜 놈. 유틸리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항목이지. 뭐 수민이 잘 알겠고, 채영이도 아니? 알죠? 유틸리티 클라우드? 네. 뭐 괄호에서 뭐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소위 유틸리티나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들이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 As, 뭐 하면서? Commercial companies, 상업적인 기업들이 begin to offer a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어떤 서비스? That allows 목적어 to 부정사지. Allows individuals to tap into. Tap into 그러면 원래 도청하기 위해서 수도꼭지 모양으로 꽂아넣는 거. 그래서 활용하다, 이용하다가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용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무엇을? Huge processing power. 엄청난 처리 능력을 개인들이 이용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유틸리티나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터 처리가 그지? 생겨나게 된다.
emerges 수동태로 쓰면 안 되고 또한 is emerged 하지 말고 그냥 emerges. 뭐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나타나는 거지. show up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이런 것들에 이렇게 붙은 겁니다. 수동태로 쓰지 않고 그렇게 쓴다. 자, 그래서 we need to be cautious.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out 뭐에 대해서? 이거죠. What this increasing power means, however. however 대신에는 though, 그러나 개념이죠.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점점 증가하는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능력이 커진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싸게 사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맨 마지막이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란다. 바로 the scenario that it will lead inevitably to a more democratic and level playing field. 아, that 이하라는 그 시나리오는 that는 역할이 뭐니? that 수민아, that의 역할은? 죄송합니다. 어? 본격이죠. It will lead to, lead to 사이 inevitably니까 필연적으로 그것이 초래할 거다. 무엇을? 좀 더 민주적이고 level 하면은 equal, 공평한 그러한 경쟁의 장을 초래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예를 들면 for example, does not seem possible,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unless, 뭐 하지 않으면 relative economy inequality, 여기 핵심 부분에 이 문장을 외워둘 필요가 있단다. 상대적인 경제적 불평등이 is also addressed, 또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so unless를 if로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되니? if relative economic inequality is not, 즉 isn't also addressed 이렇게 돼야 되겠지. if not을 합친 게 unless니까 여긴 100% 시험이라고 봐야 돼. 그치? 특히 inequality 여기를 집어넣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is also addressed 다루어지지 않으면이니까 꼭 다뤄야만 이란 얘기지. 아니? 잠 깨. 몇 분만 자요. 뭘 또 몇 분만 자요? 다 하고 오자마자 두 개 해놓고 뭘 자요야 이렇게 그냥. 다른 공부들은 다 해놨나? 아니요. 월요일 날 뭐 봐? 문학 물리요. 어? 문학 물리. 문학. 문학 물리? 독서문법. 문학? 독서문법이랑 물리. 너도? 네. 카페? 네. 물리를 똑같이 선택했나? 2학년인데? 아, 2학년은 똑같아. 아, 선택 사항 없어? 할 수 없지. 물리. 재밌지. 뭐 배우니, 물리에서 요즘? 지금요? 전기장, 전기장. 아, 전기장 자석 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머리 너무 아파요. 우리 막 전류 통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것도 배우겠네. 전류 막 병렬로 해놓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지구도 관련돼서 나오지 않나 그러면? 아 이거 하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거? 아직 아니에요. 이건 아직 아니야? 플레밍? 네, 플레밍. 플레밍의 왼손 법칙? 네. 이야 생각나네. 전류? 네. 자기장? 힘? 이야, 기억나잖아. 자, 재밌는 거, 이번엔 3번. 무단복제의, 그지? 오,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글인데, 네트워크 외부성은 알고 보면 좋은 용어인 거야. 무단으로 파이러시 해가지고 해적질이라고 무단복제를 해놨는데, 무단복제가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에는 오히려 좋다. 뭐를? 아, 사용자의 층을 더 확대시켜주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걸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맨 밑에 유형문부터 보면은 요지란다. 맨 밑에 유형문이. 자, piracy. 우리 pirate 그래서 피츠버그에 강정호가 있지. pirate 그래서 이게 해적. 해적질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piracy 이렇게 쓰여서 해적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단 복제로 illegal copying software
그래서 무단으로 복제하는 걸 하야비스라고 쓰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산적 뭐라 그래요? 산적? 산적? 산적도 뭐, 아 이거는 해적이고 산적? 글쎄 산적은 도둑놈이지 뭐. 산적은 맛있죠. 띠. 아 산적? 아재 개그를? 산적은 산적인데 띠. 디프는 디프인데 후이슨 인더 마운튼 산에 있는 도둑놈이지 뭐 산적이 따로 용어가 있나? 모르겠어요. 찾아볼까? 저건 해적이 찾는 거가 아 금세 한 방이면 찾거든요. 밴디트 아 따로 용어가 하나 있네. 노상 강도 산적 밴디트가 산적이야. 용기 밴디트 요거는 산에 사는 도둑놈 요거는 바다에 사는 도둑놈. 됐어? The pirates 아 무단 복제는 can be beneficial. beneficial 이로울 수가 있다. for some types of software 어떤 유형들의 소프트웨어에는 이로울 수 있다. 인데 뭐뭐라는 점에서 인덱트를 한 단어로 줄이면 because가 되는 거지. It leads to 아 그 산적지리 즉 무단 복제가 the expansion of the user base 사용자 기반의 expansion은 뭐야? 어 이거 pension 이거 기억해야지. 원래 expense에서 이렇게 된 거 확대 확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용자 기반의 확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유익하다 이 얘기입니다. 요지였고요. 자 그럼 첫 문장이요. Software piracy 아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는 is a good example 한 가지 좋은 예가 된다. 뭐 할 수 있는? To illustrate the relationship 그 관계를 예진하는 뭐와 뭐와의 관계? Between original innovation and illegal copying 아 창의적인 혁신과 굳이 불법적인 복제 요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면서 증명해주는 즉 예증해주는 한 가지 좋은 예다. The software piracy,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는 is often regarded as regard A as B가 수동태가 된 거지. 종종 여겨진다. An activity, 하나의 활동으로 that causes 목적어 투부정사 쓰였네. That causes innovative firms, 혁신적인 회사들로 하여금 to lose huge profit. 엄청나게 큰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그렇게 활동으로 여겨지는데 즉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however 여기서 이제 그러나 Connor and Romelt indicate that Connor와 Romelt는 대디아를 보여주고 있다. 접속사 목적어절 생략하는 so, software piracy가 software 무단 복제는 may not be harmful 해롭지 않을 수도 있다 for certain types of software 특정한 유형의 소프트웨어에는 자 요것도 software 이게 선행사지 그지? software 그리고 where 기억해주세요 where 관계부사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바로 the value a user derives from the software 아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에서 얻어내는 그 가치가 그럼 derives의 목적어가 선행사 the value니까 the value와 a user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나 which 생략되지. 근데 한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로부터 얻어내는 가치가 depends on the user base. 아, 그 사용자 기반에 의존을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유형에서는 해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무료로 제공하는 그 뭐 RZIP이라든지 이제 알송이라든지 다양하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걔네들도 사용자가 폭이 넓어야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V3하고 알송하고 맨날 싸우잖아. 그치? RGB 아니라 뭐니? 그 알야. 알야. 그렇지. 지금 양대산맥이지? 무료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사용자 기반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software piracy works. 아,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는 works. 작용한다. As a kind of shadow diffusion. Shadow는 그림자고 diffuse 하면 확산시키다.
일종의 그림자 확산, 명사로 쓰인 거죠. In the market. 시장에서 일종의 그림자 확산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and, 그리고 increases, 그러면 works 하고, 그지? 작용을 한다, and increases. 이렇게 병렬된 거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increasing에서 분사구문으로도 바뀔 수 있겠지. 그리고 증가시켜준다, the total number of, 어가 아니라, 그지? 전체 숫자를 of software users more quickly.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전체 숫자를 더 빠르게 증가시켜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림자 확산. diffusion도 기억해둬라. diffuse. diffusion. 그래서 확산입니다. 확산. 아까 expansion 한 거죠. 그지? 확대. 자, 그럼, although, 비록, a software firm, 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may lose some potential profit. 어떠한 잠재적 이윤을 상실할 수는 있지만, the increasing number, 역시 어가 아니라 the increasing number, 더 커진 그 숫자 of software users,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더 증가하는 숫자는 will bring, 가져다 줄 것이다, unexpected advantages, 뜻밖의 예기치 못한 이점들을 back to this firm, 다시 이 회사로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대님? 자, 그러면 this phenomenon, 이 현상은 is called, 불리운다, positive network externalities.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externalities, externalities. 여기 쓸 줄 알아야 된다. external, internal의 반대죠. external, 이렇게 되는 건가? negative. 여기서 또 복수형으로 이렇게. externalities. 그래서 외부성. 네트워크의 외부상이라고 불리운다. 그런데 which is 생략된 본격의 a term. 그런데 그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한 용어인데 referring to the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일컫는 지칭하는 용어이다. 본격의 접속사 that지? Consumer utility for a product. 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성이 increases, 증가를 한다. 무엇과? 또 나오지. With the number of persons using it. Persons using it. 한마디로 users가 되겠지.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칭하는 용어. 그래서 네트워크 외부성 이 자리는 꼭 외워둬야 되겠다. 대리님, increases 역시 또 핵심 자리고요. 됐어? 그리고 더 넘버 로브들이 조금 나오니까 수치 더 토탈 넘버 로브 the increasing 넘버 로브 여기 더 넘버 로브 persons using it 여기까지 더 넘버 로브가 아니라 더 넘버 로브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궁금한 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가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이익. 그래서 아예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애초에 무료로 제공해서 근데 10 쓰는 사람 있나? 선생님 집에서 써요. 집에서 쓰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집에서? 잘 돼가지고 불편하던데. 처음에는 조금 익숙해지면 시간이 걸리지만 안 되는 거 되게 많아. 그 서비스를 조금씩만 알아가면 뭐가 많아? 아, 언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반으로 설정해놓고. 아니, 언니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 아, 포토샵 같은 거 사용하는 게 안 돼? 네이버 형님한테만 물어보면 알려주실 텐데. 안 된대? 하긴 선생님도 이거 10으로 깔았다가 이거 안 돼서 다시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그 사이에 또 막판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 같아. 수민아, 몇 시에 잤어? 네? 몇 시에 잤어, 어제? 새벽 3시. 똑같네, 너도 3시? 저는 4시. 4시? 자, 이제. 3개 남았어, 3개. 좀만 기다려.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자, 본다. 서서히 그럼 서서. 자, 원만한 교우 관계가 학업 장치를 좋게 만들어준다. 간단합니다, 내용이. 자, the quality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context of the classroom. 5분은 본격이겠지.
아, 교실이라는 사회적인 맥락 내에서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질이, 그래서 주어는 the quality니까 has important implications,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뭐디? For children's academic functioning, 아, 학생들의, 즉 아이들의 학업 기능과 and attitudes toward the school, 학교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뭐 주제가 나왔죠, 이미. 교실이라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관계에 대한 질, 교우 관계의 질을 말하는 거겠죠, 정말.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children who have a mutual, 기억해도 뭐, mutual, 상호의, mutual classroom friendship, 아, 교실에서의 상호 교우 관계가, 그지, 있는 그런 아이들은, fair, 이렇게 됩니다, fair. 라는 거는 그냥 do well, 잘 해나간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go along well, 잘 해나간다, better, 더 잘 해나간다, academically, 학업적으로. Then 누구보다 children who have not formed friendships,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온 아이들보다 이제 학업적으로 더 잘하게 된다. 자, importantly, 중요하게도 Friends provide instrument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upport. Instrumental을 여기서 수단적이라고 했는데 보통 도움이 되는 helpful 이 정도에 보시면 돼요. Instrument가 도구잖아. Instrumental이라는 건 useful, helpful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도 친구들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후원을 제공해 주는데 and often 그리고 종종 serve 역할을 해준다 as positive role models for academic success. 학업적인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서도 역할을 종종 하게 된다. 친구들이. 자, 근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not all, 부분 부정, not all peer interactions that children have in schools. have의 목적어가 선행사 interactions. 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갖는 그러한 또래 상호작용 전부가 다 are positive,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 넣기가 교과서 문제였던 것처럼 Many children are rejected by their peer group. 많은 아이들은 그들의 또래 집단에 의해서 따돌림당한다. are rejected. and 그리고 are excluded, 왕따당한다. from important academic functions, 중요한 학술 행사에서 within the classroom. 그 교실 내의 중요한 학술 행사, 다시 말하면 수행평가, 집단 수행평가인데 너무 안 껴줘, 이딴 식이 될 수도 있다. 자, moreover, 뿐만 아니라 children at all age levels, 모든 연령층의 아이들은 are exposed to, 문법 시험 포인트 나왔다. are exposed to, 전치사니까 bullying, 그치? 괴롭힘. 숨이나, 요거, 불링, 시험에 나온다 그랬다. to bullying. 그래서, 괴롭힘에 노출이 되어 있다. ESCO, 학교에서. which, 그런데 그것은, can lead to serious long-lasting problems for everyone involved.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장기적 문제를 lead to, 초래할 수가 있다. 그니? 뭐, 너희들 학교 얘기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The name, 다시 말해서 children who are bullied,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often experience, 종종 경험을 하게 된다. significant psychological distress, 아주 중대한 심리적 고통과 and as a result, 그리고 그 결과로 perform poorly in school, 학교에서 제대로 학업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근데 반면에 on the other hand, When children experience a positive climate, 여기서 climate이라는 건 atmosphere, 분위기, 기후가 아니라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를 경험할 때 within their classroom, 그들의 교실 내부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경험을 하고 and feel included, 아까 excluded 있었지, 배제당한다, 왕따당한다 할 때 여기는 included, 포함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supported by their peers 그들의 동료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they can be more successful 그들은 더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형님,
children experience and feel included, feel included and feel supported. 이런 병렬 구조. 여기는 내용 자체는 이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excluded 자리, are rejected 자리, 그리고 included. 제일 중요한 거, 전치사 2D에 ing 나온 자리는 꼭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됐죠? So, 5번으로 간다. Number 5. 조금만. 앞으로, 안 돼. 뭐 시험이 뭐 한참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오자마자 잘, 뭐, 졸려요, 이러고 있고, 이거 2학년 맞아? 1학년들도 안 그러는데. 자, 5번! 6번까지 하고 잠깐 휴식 시간을 줄게요. 휴식 시간도 없네. 언제 또 휴식 시간이 있어. 1시까지 하고 오늘은 늦게 왔습니다. 자, 올바른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정의. 이거는 간단하지. CS, Customer Satisfaction의 정의를 제대로 알자. 자,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는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giving customers everything that, 그럼 everything that 해가지고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이 전치사 후의 목적어니까, 아, 이거 합치면 whatever가 되겠네요, whatever. 고객들이 요청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Whenever they ask for it. 아, 고객들이 그것을 요청할 때마다. 그럼 it는 everything을 받는 단수직입니까? everything이. 그리고 뭐 앞에 for가 올 수 있겠지. 만약에 everything이 돼서 for가 앞으로 오게 되면 everything for which만 가능하겠지. They ask. 전치사가 내 목적어라고 하고 이렇게 가면 이때는 당연히 볼만 오고 생략되는 형태도 안 될 거고, 그리고 볼을 왔는데 네트 되는 건 당연히 또 안 되고. 이제 기절했어요. 어? 기절했어요. 최영이? 뭘 기절이야? 자, 대니.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요청할 때마다 고객들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고객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럼 this misinterpretation of customer service.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런 잘못된 해석이 can cripple, 무력하게 할 수 있다. 그치? cripple이라는 건 장애로 만들다, 심각하게 손상시키다 이런 의미인데, 그치?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 The most well-meaning company, 가장 선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도 or 아니면 can cause에 걸리는 병렬, cause it to fail completely, 그 회사가 완전히 실패하게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제문이었네 그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주니까. 예를 들면 여기 연결사가 많다. For example, likewise, instead 이렇게 있다라는 건 순서나 문장 넣기, 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연결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자, 예를 들면 sending a technician to a customer site. 아, 한 명의 기술자를 고객이 있는 장소로 보내는 것. 뭐 하지 않고서 without attempting to resolve the problem over the telephone. 전화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고객이 있는 곳으로 기술자를 보내는 것이, 자, sending이 동명사 주어였으니까 is very costly, 매우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and quickly overworks, 아, 재빨리 과로를 시키게 된다. overworks the company's pool of technicians, 그 회사에 있는 기술자들의 인력에 과로를 빠르게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자, likewise, similarly, 마찬가지로 failing to define, 역시 동명사 주어다. failing to define, 규정하지 못하는 것. 자, 여기 시험 포인트네요. 그래도 what products the helpdesk supports, 간접의 문문, 어떠한 제품들을 그 업무지원센터가 지원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하는 것은 causes them to receive calls about products, 그들이 상품들에 대한 전화를 받도록 야기시키는데, 어떤 상품들에 대한 전화냐면 for which they are not trained, 그들이 훈련도 받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전화를 받게 하고, and have잖아, 이거 알아둬야 돼. 이 문장은 100%야. causes them to receive and causes them to have, 이렇게 병렬인 거야. 그러니까 have가 has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
have difficulty in 생략된 동명사 표현. 그래서 supporting. 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갖도록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전화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라. 두 번째는 어떠한 상품들을 지원센터가 지원하는지도 정확히 규정을 해라. 그럼 세 번째, instead, 대신에, help desk, 그러면 고객 지원센터는 must manage, 아, 부응을 해야만 한다. 다루어야만 한다. customer expectations, 고객의 어떤 기대를, 그치? 다루어야만 하는데, which, 그런데 그것은, 그럼 위치가 맞는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를 말하겠지. 고객 지원센터가 고객들의 기대를 부응해야 하는 것은 인턴, 그 결과로 리즈 투 초래할 수 있다. 바로 이게 핵심어겠죠. 또 커스터머 세리스팩션, 고객 만족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다. 그치? 커스터머 서비스와 커스터머 세리스팩션은 똑같은 거군요.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대로 했을 때 커스터머 세리스팩션이 오겠죠. 그치? 고객의 서비스를 해줘서 그것이 만족으로 이어진. 똑같은 건 아니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면 커스터머 세리스팩션으로 가니까. 물론 이제 고객 서비스 부서를 CS 부서라고 해서 커스터머 세리스팩션 디파트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Managing Expectations.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을 한다는 것은 역시 동명사 주어야 expectations가 주어가 아니라 그래서 involves 기억해야 되겠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involves clearly communicating to customers what 절 이거 잘 알아봐야 돼. 포함하고 있다. 분명히 전달하는 것을. 근데 communicating의 목적어가 what 절이고 to customers가 끼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고객들에게 what 이하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을. 그래서 원래 문제가 쉽지 않았던 거지. that는 접속사랑 관계대명사인데 what 해가지고 커뮤니케이팅의 목적어도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the help desk can do and cannot do의 목적어 역할도 what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까지? 커뮤니케이팅이 일단은 구조를 써줄까? 자, 일단은 문장의 주어가 managing인데 그치? manage, 동명사 주어고, expectations니까 공부 안 한 녀석들은 expectations에 복수돼가지고, 그치? involve 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랑 달라붙어야 되니까 involves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clearly는 부사잖아? 분명하게 뭐 하는 것을? communicate가 동사의 성질이 있지. communicate는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 involves라는 삼형식 동사에 목적어 역할을 했단 말이야, 목적어. 그런데 목적어인데 동명사로 쓰였으니까 목적어가 가능하겠지. 그런데 이 동사의 성질이 있잖아. 이게 목적으로 쓰인 건 명사가 될 거고, 그리고 얘가 동명사의 성질이 있지. 그럼 이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으니까 무엇을 전달해? what 이하를. 이 사이에 전명구가 이렇게 쓰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전달해야 되는데, what 이하를 전달한다. 우리 맨 뒤에 있는 두 개의 목적어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앞에 요 커뮤니케이팅의 요것에 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도 하고, the thing that을 하나로 합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의문 대명사든 관계 대명사든 합쳐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잖아. 그런 구조니까 꼭 기억해놔. 비주얼센스까지 그러면 어디까지? 아, given available resources는 따로야. given은 고려하면, available resources. 아,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면, 그럼 what the help desk can do and cannot do to meet their needs까지가 what절로 걸리는 거지.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그 업무 지원 센터가, 그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글이 핵심 문장이니까 꼭 외워두거라. 서술용으로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올바른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정의 얘기했습니다. 대님
뭐 시험에 나올 것들이 이건 뭐 100% 나오는 질문이다. 여러모로 봐. instead 문장 위치 연결사 for example likewise instead 게다가 문법들도 자 이제 마지막 6번이다 국제기업 다국적 기업이 멀티내셔널 커퍼레이션즈가 가격을 한국에서는 더럽게 비싸게 받고 나쁜 놈들이 지네 나라에서는 싸게 받고 이런 욕을 먹지 않으려면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편적으로 다 똑같은 가격을 할 수 없으니 가격 정책을 최고가 최저가를 책정해 놓고 그 사회 내에서 각 로컬 실정에 맞춰서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케아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어? 이케아도 한국 한 5년이나 10년 조사하고 그렇대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쫄딱 나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김영란법이 발효돼서 외국인 업체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원래 한국에서도 외국인 어느 나라나 다 똑같겠지. 중국은 특히나 심하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이제 공장들 얼마 다 나왔잖아. 거기 가서 싼 노동력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요구를 더 심하게 해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선생님 동생도 그래서 외국인 회사 쫓겨났고요. 기술은 세계 최고고 국내에선 따라올 자가 없는데 거의 독점에 가까운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너무 세니까 버티지 못해. 세금을 많이 벗고 제한을 자꾸 두니까. 자 어쨌든 이케아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선 경쟁력 있는 곳이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 배가 되는 게 그렇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파는 거야. 포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별다방 스타벅스 가격도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고 많잖아. 자 The factors, 주어다, 요인들, 어떤 요인들? Affecting the price in a particular market. 아, 특정한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바로 여기서 cost, 비용과 comparative prices, 바로 경쟁적인 가격과 customer price sensitivity, 아, 고객의 가격 민감도와 and behavior, 그러한 행동, 그리고 market structure, 시장의 구조와 and conditions, 그러한 상황들, and 그리고 objectives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목적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특정 시장에서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vary, 다 동사란다, the factors가 주어, vary가 복수동사, from market to market, 시장들마다 다양하다, 뭐 하면서 requiring pricing decisions to vary as well, 아 가격 결정을 또한 다양하게 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그니? requiring은 당연히 분사가 되겠죠. and they 또는 as they require.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requiring. 네. 가격에 영향 주는 요인들이 많으니까 다변화해야 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더 global entrepreneur. 아, 국제적인 기업가. 국제적인 기업자는 should avoid, 피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the ease, 그 편리함, 용이함을 of having a uniform pricing policy. 획일적인, 균등한, 똑같은 거지, uniform은. 똑같은 가격 정책을 갖는 그 용이함을 피해야만 하고, 그리고 use price, 가격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as a comparative factor, 경쟁적 요소로서. In the marketing program in each country. 각국의 마케팅 프로그램에서 가격 경쟁 요소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although, 비록 individual prices, 개별 가격들이 should reflect,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뭐를? 아, 반영하죠. reflect. 반영은 한다 할지라도, the specific conditions of a market. 그 한 시장의 특정 상황들을 반영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Pricing should also be conditioned. 아, 가격은 또한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On a worldwide basis. 아, 세계적인 차원에서. Particular event, 특히나 언제? Economic integration, 경제적인 통합이 is occurring. 아니, 두 개란다. Across markets. 전 시장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을 땐 특히나 그렇게 해야 한다. 왜? 뭐 맥도날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은 가격에서 팔려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그러한 경제 통합을 보여주는 거니까 차별성도
같이 두어야 하고 똑같은 균일성도 같이 보여야 하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One way to do this. 아, 이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is to set maximum prices and minimum prices. 아, 최고 가격과 최소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Within which, 알아둬야지. Within which, 그 가격 내에서 the local country's price, 아, 그 지역, 그 각각의 그 현지 국가들이 price, 현지 국가들의 가격이 can be established, 설정되어 줄 수 있는. Within which를 한 가지로 바꾸면 뭐가 되는? 그 내에서 그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에서 그냥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부사 where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최대 가격과 최저 가격 요 안에서 결정해라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어떤 노동력 가격도 다를 테고 그지 재료 가격도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은 allow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죠. allows flexibility in pricing, 알아놔야지. flexibility, 아, 가격 정책에서의 유연성이 to reflect, 반영하도록 해준다. local market conditions, 그 지역 시장의 상황들을 반영하게 해주지만, but, 하지만 does not allow, 허용해주진 않는다. So much price deviation. 알아놔야 되는 어휘입니다. deviation. 그치? 아주 많은 가격의 편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That. 그래서, a price quality relationship. 가격의 질과 관련된 관계. 아, price quality가 가격과 품질과의 그 관계가 can be established. 성립이 될 수 있고. And cross border shopping. 아, 국경을 넘나드는 쇼핑이 can be discouraged, 억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기억해야 되는 거, so much price deviation, that 결과, so on in that 결과가 되는 거지. 대님, 예를 들면 한국, 그런 경우 이제 뭐, 직구라고 해가지고, 현지 가격으로 직접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죠. 우리나라에 오면서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머리 좀 쓰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단체로 현지에서, 물론, 이런 배송료 같은 건 부드니까 같이 지불하면서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막으려면 그지? 이렇게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allows to reflect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so much price deviation that so on in that 결과의 대적 조사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요. flexibility 나 같으면 요거도 서술형에다가 관련해서 내고 니네 해석하는 숙제도 있으니까 그 해석에선 틀리지 말거라. 네. 최소한 자꾸 써보고 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읽어서 할 줄 알아야 돼. 플라이어 떠졌지. 유연성, 융통성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단락을 졌네요. 요거랑 와. Wow.